2020년 2학기 나의 마지막 학기 나는 사회혁신 CBL 과목을 수강 신청했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로 연구할 수 있었다. 난 그 중에서도 육현승 교수님의 세종시 북부 도시재생 주제를 선택했다. 정말 우리는 한 학기 내내 매주 만나서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었다는 걸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 공통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하기도 했다. 정말 많은 회의 속에서 팀원들과 정도 많이 들었던 학기였다. 사회혁신 교과목에는 우리가 연구와 회의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적은 부담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회의들보다도 더욱 이 수업이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직접 포스터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받기 위해 학교와 주변 가게들에 붙이고 다녔던 경험, 직접 세종시에 찾아가 관련 담당자분들을 만나 인터뷰했었던 경험, 조치원에 숨겨진 문화시설들을 조사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던 경험, 학생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들을 인터뷰했던 경험. 이러한 경험들은 다른 수업 속에선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가 아닐까? 강의실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물론 많지만 난 후배들이 이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생겨났으면 좋겠다.